성을 들으면 신분이 딱 알게 되는 거예요. 아.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승가를 만들고 제자를 받을 때 계급을 타파하셨거든요. 다 소용없다. 뭐 왕자건 이발사건 그냥 모두가 이 자리에 와서는 평등하다.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거예요. 은연 중에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 이름 들으면 어, 그럼, 어 시간 아는 거야. 자 나는 그래도 그 셔틀이 안 돼. 이런 식이었든 그 계층이 이름에 나오니까 부처님 어느 날 좋아 그러면 이런 관념 없어야겠어. 그래서 성을 못 부르게 합니다. 그러시다가 우리가 수행자에 맞는 이름을 각각에 부여하자. 그러면 이름을 들어도 아 계급에 따른 그런 관념이 생기지 않아서 모두가 평등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본명입니다. 우리 저희는 세례명. 세례명이에요. 유스티노는 세례명. 세례명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느님한테 불릴 이름이다. 이제 성당에서 이제 지어준 이름인데 이제 저는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세례받을 때 제일 존경했던 인물도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도 존경하고 해서 이제 저는 하송용 스테파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세례명 적어주시는 분이 잘못 알아듣고 예, 유스티노라고 적어가지고 예, 그래서 두 글자 맞고 두 글자 틀렸는데 그래서 유스티노가 됐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례명은 낙장 불입입니다. 예, 한번 정하면 못 바꾸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이제 하성용 스테파노가 되고 싶었지만 예, 하성용 유스티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신부님 세례명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와 차이점 두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 신부님들은 이제 성인의 이름을 따시거든요. 네. 근데 스님들은 나 원효 할래 이러면 원효대사? 말립니다. 그러니까 뭔가 역대 너무 훌륭하신 분의 그 본명을 그대로 받으면 부담스러우시겠다. 그러니까 정반대로 오히려 저를 안 쓰려고 하는 거기 하나 틀린 점.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. 신부님은 이제 세례명을 한번 받으면 못 바꾼다 하셨잖아요. 네. 저희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원머 타임이 있어요? 있습니다. 기회가 주어졌구나. 신부님 너무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.